우리는 자기 편에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도 이스라엘 선교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건데 왜 이방인들은 자기 시각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입장에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하는가? 사실은 성경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봐야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의 시각은 전부 다 이방인의 눈으로, 이방인의 손으로 이방인을 향하여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 성경에 봐보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요, 죄송합니다만은요, 심지어 바울까지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바울까지도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다루었지, 하갈과 이스마엘은 다루긴 다른데 과히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신학 속에서도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내가 하갈이고 내가 이스마엘이라는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이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인 모슬렘들, 그들은 이슬람이라는 우리 기독교와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새로운 것을 걸어가면서 전혀 다른 우리 이스라엘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 기독교는 상관없는 존재로 취급당하고 있고, 제가 여러 가지 이게 조사를 해보고 뭐 이게 유튜브에 난 여러 설교도 보니까 이거는 뭐 천편일률적이 다 똑같아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왜 우리는 우리만 보냐 이거야. 왜 우리만 생각하냐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만 보고 있을까요? 자, 오늘 제가 제목을, 본래는 이 하갈의 눈물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그 제목을 정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게 21장 17절에 봐보면요. 자, 바로 16절에 봐보면,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니 방성대곡하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누가 방성대곡한 거예요? 예? 자, 하갈이 방송했다고 되어 있죠. 근데 17절을 봐요. 하나님이 그 아이 소리를 들으심으로. 자, 17절에는 이건 누가 지금 고함을 친 거예요? 17절을 본다면 이스마엘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셉투아진트 70번역에는 바로 여우의 한바탕 쪽 가서 마주 앉아 아이가 방송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좀 알겠지만 저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100명의 주의 정도의 99명은 설교합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라는 사명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저는 설교,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잘 나오라 그런 말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성경의 진리를 파고 알리는 데 저는 사명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가 14살, 15살. 지금 먹을 것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나이에요. 이게 둘 다 울고 둘 다 소리친 거야. 그러니까 제목을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물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사람의 입장을 보십시오. 종이라는 이 신분 때문에. 이 본래 이 하갈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해서 지금 아브라함 집에 가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본래 이 하갈하고 하는 존재는 애굽 여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을 때 애굽에 내려갔어요. 와이프가 너무 이쁜가 봐. 제 와이프보다 훨씬 더 이쁜가 봐. 그래, 이뻐가지고 여러 가지 여차여차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 바로가 그 여인을 취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때 양과 염소 중에 같이 주는 게 제 노비를 줍니다. 노비.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을 줍니다. 자, 그때에 딸려온 사람이 바로 이 하갈이에요. 자, 하갈은 이 집에 와서 종으로 열심히 있는데, 하갈의 이름의 뜻이, 성교사님, 하갈의 이름의 뜻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자, 하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도 아닌 존재예요. 그냥 하나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몇몇 시족들이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하지만 애굽은 대국이에요. 자, 그 나라에 있었던 사람이 그냥 나라도 아니고 어떤 시족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야, 뭔 놈의 팔자가 이런 팔자가 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자체가 자기 조국을 버리고 간 거니까 타이에 의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에 갔어요. 자, 그 집에 갔는데, 아니, 두 주인의 애기가 안 생기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속닥속닥 해가지고 갑자기, 야, 너 애기 낳아줘야 돼. 대리 보러 가. 거기에 자기의 결정권은 없습니다. 자기의 의견은 없습니다. 말할 위치도 안 되고 말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왜냐? 종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자, 이제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이 종들한테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이렇게 주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갈은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사라는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자, 학대하고 멸시하고 싸우면 누구가 이길까요? 응? 자, 학대는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주인이라는 위치를 가지고 주는 게 학대고 멸시는 위치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어느 가게집에 종업원으로 가 있어도 주인은 주인이기 때문에 막 해야 속으로 해 웃기고 있네. 예? 당신이 주인이지만 당신 아니야. 속으로 종업원이지만 비웃고 멸시할 수 있는 게 이게 멸시예요. 학대는 주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너 그 학대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해버렸어. 응? 자, 거기서 이제 도망을 했어요. 자, 이제 도망을 해서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도망자를 따라왔어요. 자, 따라와서 야, 너 사라의 집에 되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메시지를 줘요. 자,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정성이 됩니다. 자, 복종하라고 그 집에 쉽게 얘기해서 그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오늘 21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 21장에 보니까 자,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서 이제 이삭까지 태어났어요. 이제 이삭의 이제 젖을 떼는 그런 이제 잔치가 벌어졌어요. 자, 거기에서 이 또 종의 자식이 또 이삭을 멸시를 하네 또. 자, 그 꼴을 못 본 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게 이 사건을 해결해 줬어요? 야, 너 하갈과 이삭 때문에 신경 쓰지 마라. 자,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기 상속을 약속을 이어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이셨어요. 그땐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처음에는 다메섹 엘리에셀을 믿고 있다가 내 몸에서 날짜가 약속을 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 하갈을 통해서 자기 자식이 태어났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하나님 약속이 이어갈 줄 철수까지 믿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쫓아라니까 부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민을 하지 마. 그냥 내 와이프의 말대로 내가 쫓아. 해서 내가 쫓았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질문이 생겨야 돼. 자, 솔직히 여러분들 가슴 속에 양심의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봐. 자, 16장에서는 도망가고 도망가는 얘기를 대보다가 집으로 돌려보내서. 그런데 21장에는 집으로 가 있는 날을 하나님이 야, 내 쫓아! 라고 얘기를 했어.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아니, 돌려보낼 때는 언제고 왜 지금 내 쫓아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이 질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선교사님? 저는 지금 사실 이 자리에 좀 모살렘이 앉아 있어야 돼. 전 이슬교는 이슬람을 향한 설교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만일에 애초에 그 처음에 집으로 도망나한테 집을 안 돌려보냈다면 이스마엘과 이삭은 좋아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집에서 태어날 일 같이 태어날 일도 없고 좋아할 일도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창세기 15장으로 그 땅을 내게 주리다라고 약속을 주는 순간 그 땅에는 싸움 땅이 되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스마엘과 이삭까지 태어난 바람에 이제는 두 사람은 정통성 때문에 싸우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땅을 갖고 정통성과 땅을 가지고 싸우는 관계가 됐고 지금까지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 그게 지난번에 설교했어요. 자, 그런데 애초에 집으로 안 돌려보냈다면은 두 사람은 만날 일이 없고 싸울 일도 없고 행제에도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돌려보냈을까요? 아, 제발 좀 관심 좀 가지라니까, 제발 좀. 응? 자, 사모님, 왜 돌려보냈을까요? 어차피 내쫓을까 왜 보냈느냐 이거야. 어차피 내쫓을까 하나님이 내쫓았어. 하나님이 쫓으라고 했어. 왜 쫓았냐 이거야. 왜 이것을 깨달아야 모슬렘이 보여요. 이것을 깨달아야 이삭의 후손 유다이즘이 보여요. 이것을 깨달아야 기독교가 보여요. 이것을 깨달아야 저 중동 문제, 이슬람 문제, 기독교의 그 이슬람과 유대교를 향한 선교의 방법이 보여요. 이것을 깨달아야. 자, 이 양이 엄청 많은데 이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제가 길게는 못하겠고 요 음음만 오늘 풀어드리고 그냥 갈게요. 요 음음만 풀어드리고 갈게요. 자, 이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가?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 왜 돌려보냈느냐?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안 돌아갔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안 돌아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17장으로 딱 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은 벌써 붓꽃이 팍팍 튀어야 돼. 벌써 17장에 가면 할례 언약이 나옵니다. 자, 할례 언약 당시에 이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그러면 너 집에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자, 거기서 남자뿐만 아니라 돈으로 산 자, 이방인들까지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자, 할례 언약이 어떤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영원한 약속이 할례 언약이에요. 그때는 이삭이 없었어요. 자, 이 이스마엘은 거기 가서, 자, 창세기 11장 보면 저는요, 확실한 걸 좋아해요. 디디한 게 딱 질색이에요. 자, 11장 20을 들으면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자,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누구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약속을 그 몸에 팍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충격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오면서 어떤 설교를 듣고 왔는데 하나님이 버렸대. 제발 좀 말씀 좀 믿고 좀 배서 좀 전가십시오. 제발 좀. 자,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습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 언약.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할례를 받았으니까 영원히 끊치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왜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자, 거기에 지금 이 이스마엘은 그 집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키우는 남자나 종이나 이방인이나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아들이 아니래도 할례를 받을 위치에 있어. 그러나 지금은 현재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이삭이 전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로 믿고 있던 그 시절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격으로 아들로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자, 그렇게 돼가지고 여차 해서 이제 21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내쫓아서, 왜 내쫓았을까요? 자, 이제 이 집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자, 이삭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한테 돌아가야 돼요?
이사간토로 가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이사간토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젠 이 이스마엘이 그 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에 있으면 이 사람은 종이 돼버려. 영원한 종이 돼버려. 영원한 종이 돼버려.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나와서 이제는 종의 굴레를 벗고, 종의 굴레를 벗고 자유인이 되어서, 이미 그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종이라는 신분적 한계 속에 갇혀 있어요. 그는 그 집에 있는 한 영원한 종이 되어버려요. 그 집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나와야 돼. 그래서 그를 그 집으로 내쫓은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면 너는 종의 신분이 아니고 그냥 일반 신분에서 예수를 믿어서 이삭의 후손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기 위해서 내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채웠기 때문에 약속을 주기를 뭐라고 주네? 네 할 일은 따로 있어. 너는 Great Nation이 될 거야. 너도 엄청난 축복을 줄 것이며 십이방백을 이루어서 엄청난 복을 받을 거야. 너 남의 집에 영원히 종으로 있을 사람 아니야? 도망간 그들에게 따라가서 하나님에게 약속을 줍니다. 너 위대한 민족이 될 거야. 큰 민족이 될 거야. 너는 활손자가 되어서 그 지방 일대로 호령하면 살 사람이야. 아브라함 집에서 종으로 끝까지 썩을 사람이 아니야, 너. 응? 다시 말해서 이 신분의 한계 때문에 지금 이 아벌과 이스마엘은 펑펑 울고 있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수는 없어. 신분의 한계. 자, 요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사도로 딱 넘어가니까 이 두 사람은 두 언약이라.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4장으로 딱 넘어가 보면, 네. 자, 4장 22절에 보면, 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게 여자에게 낳다 하였으나, 예, 계집종에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자는 상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자, 두 언약이란 말은 쉽게 얘기해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은 율법으로 비유하고 있고 이스마엘의 후손은 복음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율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율법이 전개되어야 복음으로 가. 율법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야. 율법에 전개되어야 구원을 받아. 가늠한 여자가 율법에 전개되어서 잡혀왔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어.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 설교할 때마다 이삭이 사라가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분장을 낳았다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지. 그런 쓸데없는 짓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설교도 전부다. 그것이 분명히다. 이것은 비유야.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라고. 자, 그렇게 했는데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바울이 한다는 얘기가 3장 입사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계시의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이렇게 돼지가 있어요. 영어로 봐보면 Before this phase came, we were held prisoner. 우리는 감옥에 있는 죄인이에요. 응?
바이들로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갇혀져 있는 죄,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이스마엘과 이 하가는 율법 아래에 갇혀져 있는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 올 때까지 갇혀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올 때까지 종노릇 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이제 하가는 더 이상 그 집에 이제 하늘 백성이 될 거라는 약속은 이미 할례를 통해서 받았고,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삭이 태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종의 굴레를 받고 예수님이 오리김을 기다리면 돼. 응?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종의 굴레를 받아서 예수님이 오시면 기다리면 돼. 믿으면 돼. 그런데 우리 그 아랍 사람들의 선택은 어떤 걸 선택했어요? 그들은 그래? 그러면 우리의 길을 갈게. 너희들이 이삭의 후손이야. 그래. 너희는 너희대로 해. 우리는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우리는 우리대로 나갈게.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지금 두 종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 지금. 자, 그러면 요분의 관계를 깨달으면, 요분의 관계를 깨달으면 우리는 싸울 관계가 아니구나. 자, 바로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종이나 자유자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후손이든지 이삭의 후예든지 에스마엘의 후예든지 it doesn't matter. 이제는 그리스도가 믿음에 다 아들이 되는 거야. 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이제 율법의 상징이었던 그들을 집으로 내쫓아야 아들이 될 수가 있어. 집에서 나와야 아들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내쫓아서 예수가 오기까지만을 기다리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의 열자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아,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이제는 아들이 되는 거야. 이게 종이 이게 이삭과 같이 아들이 될 수 없어서 종의 한결 갖고 다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만나면 이제 아들이 될 수 있는 확실한 자격이 그들한테 주어졌어요. 할례를 받을 때 이미.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자신 독자 노선, 독자 종교,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었어. 전혀. 그 자의 광야에서 활쏘는 자로 호령하다 예수만 믿으면 돼. 이스라엘 사람과 싸울 이유도 없고 다툴 이유도 없어서 이스마엘 후손들은 자기 길을 가고 이삭 후손은 자기를 가도 예수 안에서 둘이 동시에 예수 안에서 아들의 둘 다 아들의 신부들을 만날 수가 있도록 하나님의 장치를 그렇게 만들어놨어. 자, 이 메시지를 누가 더 어려야 될까요? 모슬림이 들어야 돼.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중동 선교자들을 착착 만나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들은 중동에 선교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가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제 조카가 중동 선교사고 그리고 앞으로도 중동 선교 갈 사람 있어요. 제가 아직 전화를 못했어요. 이제 제가 연락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이제 예수 안에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방인은 뭐예요? 우리 자 적어도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는 아브라함 때까지는 똑같습니다. 고유인은 똑같이 내려와요. 거기서 이삭과 이스마엘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이스마엘의 후어들은 모세의 율법도 알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이방인은 모세하고도 율법과도 관계가 없고 한 관계가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보다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는 할례를 받은 적도 없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적도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 바로 아들이 되는 이 귀한 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런 종교 과정 다 끝났다고 예수 믿어서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 행세하고 있어. 그럼 우리 이방의 선교자들이 가장 야 너희들은 우리보다 나아. 우리는 아예 하나님의 약속 초에다 안낀 자들이야. 그런데 예수 믿어서 우리 아들 됐어. 우리 이삭과 똑같이 어제 한 혈통만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우리가 얻었어. 그런데 너희들은 본래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너희들이 우리보다 먼저야. 너 예수만 믿으면 너 아들이 돼.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이 좋은 복음을 놔두고 왜 쓸데없는 종교를 만드는지. 예수 믿으면 너희들 아들이야.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려 이삭의 후손들과 똑같아. 하나 차이가 없어. 종이나 절대 그 소리 다 하나이니라. 이게 그들에게 전해져야 될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시들과 지금 이 이스라엘 후에 아랍 사람들 싸우고 있잖아요. 아랍 사람들은 너가 정통이야? 아니야. 우리는 이스마엘이 정통이야. 서로 싸우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다시 뭐예요? 종이에요, 종. 응? 지금 주시도 예수 안 믿으면 신분이 뭐예요? 종이야, 종.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분상 그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까지 종이야, 종. 그런데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그의 삶 자체가 종이고 출신이 후손이야. 그러나 하나님 아들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둘 다 똑같아. 소오십보야. 둘 다 종이야. 둘 다. 예수를 안 믿는 하는 그들은 둘 다 종이야. 그럼 이 사실을 유대인이 깨달으면 옷을 맺고 가서 야 니나 내나 예수 저분 안 믿으면 우리 둘 다 종이야. 너만 종이 아니고 나도 종이야. 너와 우리가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 우리는 예수 그 사람 그분을 믿으면 너도 아들이 돼. 나도 아들이 돼. 우리하고 하나님 울프가 아무 상관없던 이방인들이 이미 아들이 되어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잖아. 그래서 모슬렘의 후예들, 주이시들과 우리 이방인 삼형제가 모여서 우리는 예수 안에 다 하나야. 우리 예수 안에 다 형제야. 우리는 싸울 이유가 없어. 어? 그래서 손을 잡고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체도가 성경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자기 것만 쳐다보고 있네. 주시들은 자기 것만 쳐다보고 있네. 모슬렘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만들고 자기 것만 쳐다보고 있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쾌하게 사람을 내쫓았다가 도망간을 들어보라고 또 돈을 내쫓았다. 왜 그랬을까? 의문이 생기시면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의문 자체를 가지질라는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이라는 신분을 갖고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종의 한계 때문에 정말 아들이 죽어갈 때 대성 통곡을 하는 그 하갈의 눈물을 그 이스마엘의 눈물을 이스마엘은 무슨 죄가 있어? 자기 엄마한테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그 종이라는 이 신분을 넘지 못하는 이 통곡의 눈물을 누가 씻겨줘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야. 너 할례 받았어. 너는 영원히 끝없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야. 이제 울지 마. 너 남이 되면 너도 아들이야. 너 남이 되면 너도 아들이야. 이삭을 무시하고 너만 이상하고 이뻐하고 너 종이라고 밀시한 거 아니야. 나는 복음을 그렇게 만들지 아니해서 나는 예수 안에 다 하나가 되도록 나는 그렇게 만들었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근데 왜 싸우니? 왜 그렇게 싸우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쳐다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천국에 가서 전 눈물 없는 곳으로 인도해서 눈물 씻기는데 거기는 누구 눈물도 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 내가 흘린 눈물만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은 내 이 땅에 살면서 예민해서 이렇게 힘든 그 눈물을 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 내 눈물 씻긴다고 눈물 씻긴 게 아니라 저렇게 종의 눈물도 씻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 중동과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들 이 삼형제의 시각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복음만이 이 삼형제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제외하고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김종철 감독이 만든 회복이라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제 중동 사람들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과 예수 믿어서 서로 화해되는 그런 눈물 흘리면서 하나 되는 장면이 그게 그 영화에 나옵니다. 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그래 벌어져야 돼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고 그러려면 말씀을 맡긴 우리들이 제대로 깨닫고 이제 모슬렘과 주시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제자들이 되셔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